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클레마티스를 보여드리고 저렴하게 지지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지지대는 덩굴 식물에 아주 유용합니다. 제 정원에는 다섯 주의 클레마티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주는 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라텍스 담쟁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 해글리 하이브리드 클레마티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많이 필요한데 마침 라텍스로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차가 되어가는 현재 꽃봉오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모두 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클레마티스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주며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긴 편입니다. 정원에 클레마티스가 있으면 꽃을 오래도록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라텍스를 타고 자라는 것 외에 다른 클레마티스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지지대는 많지만 가격이 싸지 않으니 클레마티스 외에도 백향과도 키워야 되는 저로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계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꽝망이 제일 크고 좋은데 30m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9m도 판매하는 양계망을 주문했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23,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화분 지름을 자로 재서 양계망은 조금 작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른 부위를 벤치를 이용해서 구부려 주었습니다. 이리 동그랗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만든 것은 백향과와 토기니바라 찔레장미 그리고 고려담쟁이 지지대용이고 작은 것은 클레마티스용입니다. 백향과 지지대가 3개, 토기니바라 찔레장미 지지대 1개, 고려담쟁이 지지대 1개, 클레마티스 지지대는 4개. 모두 합해서 9개를 만들어 주었는데 앞으로 2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등수국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 예정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클레마티스는 더 프레지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4일째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백솔공주라고 합니다. 더 프레지던트보다는 꽃이 일찍 지더군요. 하지만 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마티스는 피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20개도 넘으니 다 피면 볼만하겠지요. 많이 기대됩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클레마티스 지지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